오케이. 자, 그래서 믿다가 뭐죠? 믿다. believe죠. believe.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뭐예요? 믿지 않. 예를 들어서 나는 믿는다는 I believe죠. 난 믿는다. I believe. 그럼 나는 믿지 않는다는 뭘까요? 난 믿지 않는다. I don't. 그렇죠. I don't believe죠. 그렇죠. I don't believe. believe로 선생님이 이상하게 쓰고 있네. believe.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는 간다고 똑같아. 난 간다. I go. 나를 안 간다. I don't go. 난 좋아한다. I like. 난안 좋아한다. I don't like.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뭐뭐 한다,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됐습니까? 하다시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don't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안 한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나는 믿을 수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는 믿을 수 있다는 뭐겠어요? 난 믿을 수 있다. I can 그렇지. I can believe죠.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알겠 아는 모양이네요. 난 믿을 수가 있다. I can believe. 그럼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뭐예요? 난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가 되겠죠. I can't believe. 나는 수영할 수 있다 해볼까요?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난 수영할 수가 없다. I can't swim.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나는 믿을 것이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믿을 것이다는 뭘까요? 나는 믿을 것이다. I will believe. 그렇죠. 나는 믿을 것이다. I will believe. 이건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will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뭐할 것이다. 나는 믿을 것이다는 I will believe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는 건 뭐겠어? 난 믿지 않을 것이다. I 그렇죠. want는 뭐 해주는 말이었더라. 그렇죠. I will not believe. I won't believe. 됐습니까? 차이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People won't believe. 그렇죠. 무엇을 thi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알맞은 거 고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알맞은 거 골라서 밑에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항상 한글이 나오면 우리가 선생님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끊어읽기라는 것을 잘할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누가 뭐 한다부터 찾아봐야 되겠네요. 누가? 나는 말이죠. 무엇을? 인터넷을 뭐 한다? 검색하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검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 was surfing이죠. 나는 검색을 하고 있는, 나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surfing. surf는 검색하다, 뭐 서핑하다인데, surf가 surfing이 되면 검색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 되죠. 나는 검색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가 아니죠. on the internet이 아니고 그냥 무엇을 하려니까 그냥 the 인터넷이죠. 무엇을 the 인터넷. 됐습니까? 자, the 인터넷 쓸때 하고 그 다음에 on the 인터넷 쓸때 하고 좀 다르죠. on the 인터넷은 어디에서 이런 뜻이었죠. 어디에서 on the 인터넷, 인터넷에서. 그냥 on이 없을 때 the 인터넷은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나는 검색하고 있는 중이었어. 무엇을 the 인터넷을. 오늘 이때는 안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잘라서 좀 끊어읽기죠. 누가, 그가, 무엇을 내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아, 딱 길게 한 덩어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뭐 했다?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안에도 좀 복잡하니까 끊을 때가 있죠. 누가, 내가 어떻게 충분히 뭐 하는 중이 아니었다,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됐습니까? 일단 그가 말했습니다부터 가는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He said,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어. I wasn't studying. 어떻게?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look and match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케이. 단어로서 익혔던 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다음 거 하고 나서 전체 모아서 복습 확인할 때 다시 할 거니까 잘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에 believe부터 하라는데 A, B, C, D 중에 어느 게 believe죠? 그렇죠. C가 believe죠. 오케이.
얘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가 뭐라고 할까요? I believe in angels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천사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believe in angels. Believe는 팝스 잉글리시 할 때, 팝송 수업할 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urf the internet이 뭔 뜻이에요? surf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하다. 그럼 A, B, C, D 중에 인터넷 서핑하는 건 당연히 A겠죠. surf the internet. 오케이, 그 다음 3번 spend time의 뜻이 뭐예요? spend time. 그렇죠. 시간을 보내다. spend time. 여기에다가 뭐 45분 이런 말을 쓰면 너무 되는 거. 45분을 보내다 보면 spend 45 minutes 이런 식으로 얘를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한 시간은 영어로 뭔지 알아요? 한 시간. 그렇죠. an hour. spend an hour 하면 한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avorite의 뜻이 뭐예요? favorite. 가장 좋아. 그렇죠. favorite은 여기서 B로 가면 되겠죠. favorite 뭐 favorite 뭐 stuffed animal이네요. favorite stuffed animal. 곰돌이 인형 이런 걸 보고 stuffed animal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생겼네 근데. 오케이, read and choose. read and choose는 여러분들이 로보뎁에서도 비슷한 거 하는 거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에서 퀴즈도 이런 식이죠. 1번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이 뭐예요? Is the story about? 그 이야기는 what에 대한 것이니,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묻는 거죠.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What is the story about?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What is the story about? 얘를 패턴처럼 쓸수 있어요. 패턴처럼 얘를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 책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로 바꿔볼까요? 그 책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What 그렇죠. What is the book about? TV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TV 프로그램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What is the TV program ab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들은 클립이라고 그래. 클립. 짧은 동영상은 뭐라 그런다? 클립. 됐습니까? 그럼 그 동영상 뭐에 대한 거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at is the clip about? 하면 되겠죠. 물론 클립은 종이를 묶어둘 때 쓰는 것도 클립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 use the internet enough. 중에서 A, B 중에서 당연히 뭐겠어요? A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Bill Gates' daughter가 뭐 한다? Can't use 한다. 무엇을? The internet을 어떻게 enough 했습니까? Hey, why can't she use the internet enough? Why can't she use the internet enough? Why can't she use the internet enough? Her father thought that she wasn't studying enough, right? 맞습니까? 오케이, 너 공부 안 하고 있어. 이래서 이제 인터넷 45분만 써.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Why was Okay, the girl's father.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he죠. 아빠가 she는 아니니까. The girl's father. 소녀의 아빠죠. 소녀의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간단하게면 why was he angry네요. Why was he angry? Why was the girl's father angry? Why was he angry? 예, 그 남자가 왜 화를 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답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답은 뭐죠? Because she didn't study enough. 그녀가 enough하게 study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이죠. Because she didn't study enough. 오케이. 그래서 질문과 대답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소녀의 아빠, 그는 왜 화가 났나요? 라고 물었더니, Why was the girl's father angry? 그랬더니 뭐래요? Because she didn't study enough. Hey, because she didn't win the game은 왜 화가 났단 얘기입니까? 그녀가 뭐 했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게임에 져서 화를 냈다. 이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알맞은 거 넣고 읽기입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가볼까요?
She can use the internet for 45 minutes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for는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or의 뜻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or의 뜻은 그렇죠. 무엇을 위하여란 뜻도 있죠.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도 있는데요. 무슨 뜻도 있냐? for 뒤에 숫자랑 시간 단위가 오면 뭐뭐 동안이 돼요. 됐습니까? for 뒤에 숫자와 시간 단위가 오면 뭐뭐 동안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읽어볼까요, 이거? For three days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뭐뭐 동안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she can use, 그녀는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The internet을. 얼마 동안? For 45 minutes a day. 하루에 45분씩, 일주일에 45분씩 하면 정말 조금밖에 이용하지 못하겠네요. 하루에 7로 나눠주면 딱 나눠 떨어지지 않지만 한 6분 조금 더 쓰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check T. T는 뭐의 첫 글자입니까? 그렇죠. true의 첫 글자죠. true의 뜻은 뭐예요? 진실인, 맞는. F는 뭐의 첫 글자인지 혹시 압니까? fake. fake. fake는 속임수고요. 여기서는 false의 false는 틀린이라 치겠죠. 틀린. false. true. 진실된, 맞는. false. 틀린. F-A-L. 이상하게 보이겠네요, 여러분한테. F-A-L-S-E의 첫 글자입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어차피 false란 단어를 언젠가 익히게 되겠죠. false. 틀린. 잘못된. 오케이. 그래서 A 질문을 읽어볼까요? A 질문을 읽어볼까요? The girl is 12 years old. 여러분들 12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12은 뭐예요? 그렇죠. 11. 마음먹으면 되는데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11. 그 다음에 12는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12입니다. 12는 아니고 12. 됐습니다. 11, 12. 잘 익혀두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the girl is 12 years old.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지 true가 되죠? 그렇죠. The girl is 10 years old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틀린 부분을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냥 푸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금은 쉬우니까 여러분 잘 맞추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 여러분들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공부는 이렇게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됐습니까? 내가 틀려서 고친 게 있으면 틀렸다에 체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질문, 저 읽어볼까요? The girl's father is Bill Gates. The girl's father is Bill Gates.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True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여기 여러분들 싸이월드 잘 모르죠? 들어는 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본 것 같다. 뭐 지금은 페이스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싸이월드를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SNS, 소셜미디어라고 하는데 뭐 한국 사람들 SNS라고도 하기도 하죠. 소셜미디어 중에 하나였는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아,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이어서 하고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게. coming down부터 먼저 할게. coming down. 헤이, 모르는 단어 표시했습니까? 이거 하는 문화가 될까? 또 나머지 다 알았어. 네. 이거는 클람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얘는 C-A-L-S. 빠르게 고쳐 쓰세요. 클람이 아니고 클람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긴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왜 이렇게 어렵지? 오케이. 자,
일단 먼저 지금 처음 할 때는 영어 읽고 뜻 말하기 할 거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글 보여주고 영어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기가 뜻을 아는 것들 읽고 뒤집어 주면 되겠어요. 앞으로 골라서 시작해 볼까요? Come. 뭐라고요? Count. 아, count. 어, count. count 뜻은 뭐다? 그렇죠. Count. count. 뭐라고? Count. 오케이. 그러면 count to ten 한번 보겠어. Count to ten. 10가지 세다 이런 뜻입니다. count to ten. 여러분도 어릴 때 많이 들었을 텐데. 엄마가 하는 말. 자, 지금부터 열 센다. 그런 거 많이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오케이. 뭐, count. 하시는 엄마도 있고 안 하는 엄마도 있죠. count. 지금부터 열 셀 거야. 알겠습니까? count. 세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feel, 느끼다 이런 뜻이죠. feel. feel이 어떤 시가 와서 어떤 상태를 느끼다. 그러면 행복을 행복한 상태면 뭐라 하면 될까? feel happy 하면 되겠죠. 피곤하면 feel tired 하면 되겠고요. 목마르면 feel thirs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way, 길, 방법 이런 뜻이죠. way, 길, 방법. 길이란 뜻도 있고요. 방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오세요. this way 하면 되겠죠. this way. 이쪽으로요. this way. 됐습니까? 뭐 이런 방법. this way.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아, sometimes. 어, 때때로, 가끔씩이다. 오, 그렇죠. 빼빼로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재미없네요. Sometimes. Sometimes. 가끔씩이죠. Sometimes. 예를 들어서 뭐, I feel sometimes tired. 이렇게 써요. I feel sometimes tired. I feel sometimes tired. 난 뭘, 뭐,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난 가끔씩 피곤해. 이런 뜻이겠죠. I feel sometimes tired.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또 펜이 왜 안 나오지? feel sometimes tired. 나는 가끔씩 피로를 느껴요. I feel sometimes tired. 이런 식으로 쓰이고, 그러면 sometimes 했으니까 다음 사람은 sometime 뒤집어 주세요. sometime은 뭐예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너 알아 못 하겠지, 그치? 뭐,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 모르는 거죠. 네. sometime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마찬가지죠. Hey, sometime은 이렇게 쓰입니다. sometime은. sometime. 아이고, 붙였어야 되고요. 자, 미안. 선생님이 뭐뭐 보여줘? sometime I will be a pilot. pilot이 뭐예요, pilot? 그렇죠. 그럼 sometime I'll be a pilot 하면 뭔 뜻일 것 같아요? I'll be a pilot. 난 비행기 조종사 될 거라 이런 뜻이죠. 그럼 sometime 뭐겠어요? sometime I'll be a pilot. 언젠가는 이런 뜻이죠. 언젠가는 됐습니까? 언젠가는 sometime I'll be a pilot 됐습니까? 자, 이거 왜 했느냐? 그냥 S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데 완전 다른 뜻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거예요. 됐습니까? 언젠가는 sometime. 가끔씩 someti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reathe. 뭐예요? 그렇죠. breathe. 숨 쉬다. breathe. 오케이. 우리 breathe는 언제 만나봤더라? orca 할 때 했죠. 그렇죠. orcas are big mammals. 그렇죠. fish가 아니란 말이야. fish는 물 속에서 breathe 할 수 있어, 없어? breathe 할 수 있죠, fish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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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orca나 whale. whale이 뭐였어, whale? 고래였죠. 이런 애들은 포유류게. 그냥 물에 사는데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야. 맞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알을 낳습니까? 사람이 알을 낳습니까? 아니죠. 새끼 낳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새끼를 낳죠. 알을 낳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미 있습니까? 아가미 없죠. 우리 아가미 있으면 지금 여기 다 물 속에서 살아야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허파 호흡을 한다 그래. 허파 호흡. 팩 아가미 호흡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breathe air 해야지 breathe water 하진 않죠. 알겠습니까? 파일럿이다, 파일럿.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어디야? 난 누구야? 막 이러면서 날아다니겠습니다. 오케이. breath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느린? 그러면 슬로우는 뭐하지? 슬로우가 느린인데? 느리다? 그럼 be slow는 뭐하지? be slow 어떤 앞에 be는 뭐뭐 하다 되는데? 네,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뜻을 정확하게 익히길 원합니다. 무슨 시인지. 그러면 이게 무슨 시겠어요? 어찌시죠. 어찌시. 제 여기 슬로우, 선생님 아까 전에 슬로우가 무슨 뜻이야 했어요? 슬로우? 느린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죠? 슬로우, 슬로우, 느린.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에다 지금 뭐 붙였어?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찌 시가 된단 말이야. slow, slowly. 어떤 시하고 어찌 시 관계예요? 됐습니까? kind 한 뭐예요? kind? 친절한, 착한. 됐습니까? 친절한. 그러면 kindly는 무슨 시 된 거예요? 어찌시 됐죠? 그렇죠. 그럼 kindly의 뜻이 뭐겠어요? 어찌? 어찌? 그는 어찌 말했다? 그렇죠. 그럼 kindly의 뜻은 어찌? 친절하게죠. 친절하게. 그러면 slowly의 뜻은 뭐겠어요? 느리게죠. 느리게. 어찌? 느리게. slow, 느린. slowly, 느리게. 그러니까 slowly. 그러니까 어찌? 천천히. 어찌? 느리게. 여기 do라고 써있는 게 있죠? 이게 어찌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이라고 써있으면 무슨 시란 뜻이겠어요? 하다시겠죠? 명이라고 써있으면 이름시. 그러니까 형이라고 써있으면 아, 네. 그렇죠.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oming down. 아, calm down부터 할까요? 어, calm down 뭐죠? 진정하다. 됐습니까? calm down. calm down. 그럼 무슨 시겠어요? calm down. 그렇죠. 하다시죠. 진정하다.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뜻을 대는 걸 보고는 수거라고 해요. 수거는 그렇게 무슨 시인지 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정하다. calm down. calm down. 하다시죠. 어쨌든. 그럼 coming down은 뭐예요? 진정하는 것. 하나. 그렇죠. 두 가지 뜻이죠.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그렇습니까? coming down. 진정하기. coming down. 진정하는 중인, 진정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순서대로. 느끼다? feel이죠. feel. 그 다음 계속해서. coming down. coming down. calm down. calm down. 그 다음. slowly. slowly. breathe. breathe. 그 다음. sometimes. sometimes. 그 다음. way way sometime sometime 다음 count 오케이. 다음 페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죠. 누구 볼까요? feeling 뭐예요? 느낌, 감정이죠. feeling. 오케이. 이것도 사실은 이거예요. feel이 뭐예요? feel 느끼다죠. 그쵸? 느끼다인데 뭐뭐 하다 앞에 ing 붙였으니까 느끼고 있는 중이도 되고 느끼는 것. 됐습니다. 느끼는 것을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느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느낌 또는 감정. 됐습니다. feeling, 느낌, 감정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ake a walk. 산책하다죠. walk가 아니고 L이 소리 안 나니까 walk. walk. take a walk. take a walk. 됐습니다. 산책하다. take a walk. take a walk. 그럼 휴식을 취하다. take a rest. take a break. 있습니다. 오케이. take가 들어가는 뭐뭐 하다시가 많아요. 마찬가지 세 글자 이상, 아니, 두 글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기 때문에 하다시지만 앞에 명인이 동인 이런 거 안 써놨죠. 하다시입니다. 어쨌든 take a walk. 오케이. take가 하다시예요. 이 중에서는 walk는 이름시고요. take는 뭐 이렇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죠. take a wal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talk about. 됐습니다. talk about. 그러면 talk about her 한번 볼까? talk about her. 그렇죠. 그녀의 뒷담화를 깐단 말이죠. 됐습니까? talk about her. talk about him. 됐습니까? 뭐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think about. 그렇죠. think about. think about. 오케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사춘기 되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면 think about you 이러면서 막 카톡 보내줘.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카톡 보내자.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하면 I'm thinking about you 말이잖아. 그쵸? What are you doing? 이 뭐 뜻이야?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I'm thinking about you. 뭐 이러죠. 아우 소름. 됐습니까? Think about.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거 하나네요. 들어. 그렇죠. 들어오는 아니고 draw. 그리다. draw.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민이 take a walk. Feeling. 다음. Think about. 오케이. 다음. Draw. 다음. Talk about.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오케이. 그럼 거기다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프린트해 준 거에 끊어 읽기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통문장 수업에 있는 것들 익히면 되겠죠. 오케이. 자, 제목이 뭐였죠? 제목은 Coming down. 됐습니다. 진정하기 뭐였 뜻이죠? Coming down 하기. 오케이,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장 가볼까요?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Okay, 승빈이는 읽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 됐습니까? Okay. 이거 다시 많아지고 있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식적으로. Okay, 승빈이 한 번 더 읽어볼까?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누가? Everyone이 뭐 한다? Feels angry 한다. 이게 되네요. Everyone feels angry. Feels angry.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죠? 얼마나 자주? 그렇죠? 얼마나 자주? Sometimes. 얘 뭐 뜻이 뭐길래? 때때로. 그렇죠? 가끔씩. 얼마나 자주? 때때로 가끔씩. 그 영어로는 얼마나 자주를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 How? Often이라고 묻습니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다. 누가 뭐 하는데? Everyone feels angry 하는데 얼마나 자주? Sometimes. 항상은 아니죠. 항상 feels angry 하면 병나죠. 그렇습니까? Never feels angry 하지도 않죠.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절대 화를 안 낸다. 이 사람은 나한테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저는 많이 봤을 거고요. 그렇죠? 본 적이 없다.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조카 한 살인데 화 안 내더라. 화내죠. 막 우유 달라고 저 달라고 막 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옆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 승빈아?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모든 사람들은 뭐 어렵게 생각해서 쉽게 얘기하면 되지 뭐. 니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그래. 모든 사람들은 가끔씩 화낸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모든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Everyone feels angry. 뭐 거창한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말이에요. 됐습니까? 니가 생각하는 그 뜻이야. 됐습니까? Everyone 뜻 알잖아. 모든 사람들. 그렇죠? Feel 어떤 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다. 됐습니까? Angry 화나니까 화낸다 이 말. Everyone feels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헤이, hey, 이 뜻이죠. 모든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Everyone feels angry. 모두들 화, 누구든 화를 내요. Everyone feels angry. 헤이, hey, 가끔씩, sometimes. 됐습니까? 누구든 화를 낸다. 됐습니까? Everyone feels angry.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 헤이. Hey. 이거. 왜 everyone feel angry가 아니고 왜 everyone feels angry지? Everyone day야? 그럼 day goes야? Day go야? Day goes야? He go야? He goes야?
이건 확실하게 알죠. 그렇죠. 뭐뭐 하다시에 S 붙이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뭐야? He, she, is죠. 그렇죠. He, she 이게 he예요? she예요? is 다 아니죠. 그치 뭐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오케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어차피 또 선생님 좀 이따가 또 설명할 거니까. 자, everyone은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everyone 뜻은 뭔데? 모든 사람들인데 마치 뭐인 것처럼 생각한다. he나 she나 it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어렵죠?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면 they잖아. they면 하다시에 s 안 붙여도 되는데. 자, everyone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절대로 they가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냥 everyone은 he나 she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he feel이야, he feels야, he feels. 그래서 여기 하다시 s를 그래서 붙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everyone feel angry 절대 아니야. 선생님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뭐 통문장 할 때 뭐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everyone feels angry. 됐습니까? 모든,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얘는 he나 she인 것처럼 해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치사한데, 이렇게 놓고 완전 치료를 하는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everyone, he나 she입니다.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응용해서 여기 응용이야 응용. 나는 너를 좋아해 뭐였어? 나는 너를 좋아해. 난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가 뭐예요? I like 너를. I like you죠. 그렇죠? 그다음 그녀는 너를 좋아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너를 좋아해. 그녀가 좋아한다. She 누구를? you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엔 이거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해.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해. everyone. 오케이 안 속네. 됐습니까? 어휴 하나 가르쳐줬더니 바로 하나를 알았네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아야죠. 됐습니까? everyone like you가 아니야. everyone likes you야.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낸다가 뭐다? everyone feels angry. 가끔씩 sometimes.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니, 시간상 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두 번째 이거는, 두 번째 중에서 뭐밖에 못할 것 같냐 하면은, 요것만 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듣기는 여러분들 MP3로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요것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요 밑에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시험은, 요거 단어 시험은 칠 거예요. 지금 수업 끝난 거 아니야? 계속 할 거야, 이거. 됐습니까? 시간상 다음 거 내가 선생님이 숙제낸 거 중에서 뭘 할 건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숙제는 못 하게 될 거예요. 요 숙제는 못 하지만 이 숙제는 유효합니다. 됐습니까? 리딩버디 2-4 싸이월드 저쪽에 있는 거 단어.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낸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Everyone feels angry. 얼마나 자주? Sometimes. 됐습니다. 가끔씩.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장 읽어볼까요? Here are some ways. 그렇죠. 나같이 Here are some ways.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Okay. 나중에 단어 시험 때 calm down을 틀리는 친구들 참 많더라고요. calm down을 clam down처럼 쓰는 친구도 있어. clam down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calm L이 소리 안 나요. calm. 됐습니까? calm. 오케이. 아까 전에 우리 읽을 때 이게 뭐였어? work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calm이야. calm이 아니고. 됐습니까? calm. L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어쨌든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자, here가 뭐예요? here. 여기에 그렇죠. 말하려고 그러네. 그렇죠. 그 뜻이죠. 그렇죠. here are 한 뭔지 here are. here are 여기에 있다죠. 있다.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뭐가 있대요? some ways가 있대죠. here are some ways. 여기에 some ways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some ways가 있다. here are some ways. ways는 ways인데 자, 이거 calm down은 뭐였어요? calm down은 진정하다죠. 그렇죠. 선생님이 뭐 또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뭐 하다 앞에 뭐가 붙었어? 투가 붙었죠. 그러면 이 뜻이 아니고 얘가 몇 가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억납니까? 오케이. To calm down이 될 수 있는 후보 첫 번째 뜻 진정하는 것. 두 번째 뜻 진정하기 위하여. 그렇죠. 진정하기 위하여. 세 번째 와우. 지민이 뭔 일 있어? 완전 공부 열심히 하네. 그렇죠. 공부하기 위한. 그렇죠. 적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예. 네, 적어 놓고 자꾸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뭐? 해서. 와우, 선생님도 대단한데, 여러분들. 5학년 치고 금방 따라왔네요. 됐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왜 가르쳐 주나? 여러분들이 선생님, to calm down은 뭔 뜻이에요? 하면 난 4개를 가르쳐 줄 수 있지.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만, 얘가 어디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중에 한 뜻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하나 있으니까 here are some ways, some ways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to calm down의 뜻은 뭘까? 오! 와우, 그렇죠. 됐습니까? 이 뜻이 되었을 때 무슨 시 됐다? 무슨 시 됐다? 어떤 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 그렇죠. way의 뜻이 뭐예요? way. 방법.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진정하기 위한 방법.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옆에는 뭐라고 쓰면 적절할 것 같아? 그렇죠. 됐습니까? 어우, 선생님 오늘 감동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some ways가 있다. 끊을 기대를 할게요. 여기에 있다. Some way. 근데 끊어읽기를 해도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에 절대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쓸 때 이 꾸미는 말의 뜻부터 먼저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 어떤 to calm down 하기 위한 됐습니까? 이 위한 뭐가 있다? Some ways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진정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여기에 있어요. Here are 뭐가? Some ways to calm down.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 문장까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말하기 읽기, 말하기와 쓰기를 읽기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뭐가 해당되느냐 하면은 일단 요까지 되네요. 요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가 추가되겠네. 캄다운 같은 경우에는 통문장 두 문장 한 거죠. 두 문장 그거 익혀 오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가세요. 네, 가세요.